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수풀들의 어떤 성인관계를 쭉 살펴봤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 뷰 실제 코딩 아직까지 프론트엔드 부분 아직 안 봤죠. 프론트엔드 부분 수풀 이전에 만들었던 것들입니다. 수풀 들어서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만든 수풀들 글로벌 수풀이 나타나고 그죠? 그리고 글로벌 스풀 내용 외에도 코리아 스풀하고 등등 있었잖아요. 일단 지금 네임은 글로벌 스풀 하나만 달랑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것을 좀 이따가 코리아 스풀하고도 다 연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스풀 해서 네이션 스풀 그러면은 우리가 만든 코리아 스풀이 표시가 되고 그리고 또 스테이트 스풀도 있어. 스테이트 스풀은 제주도 스풀 쇼 보시면은 내용은 뭐 다른 내용은 딱히 없습니다. 간단하게 Then spool is not available. 뭐 에러가 좀 있네요. 좀 이따 잡아보죠. Spool. State spool. 그래서 assign state spool, nation spool, nation name, payload. Show. 스테이트 스풀 그래서 여기서 name 스테이트 스풀 좀 name 스풀 그러네요. 이 사무대 있네요. 스테이트 스풀의 nation name 이렇게 됩니다. 자 볼까요? 다시 리로드. 이렇게 스테이트 스풀 ID 하고 name 하고 nation 이렇게 nation name 나중에 South Korea 이렇게 뭐 표시해야 되겠죠.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프론트는 내용이 별 게 없어요. 별 게 없는데 백엔드 부분으로는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 봤습니다만 각 환경 수풀 같은 경우에는 페이로드와 페이로드 해시와 등등 이런 뭐 수풀, 스쿨 이 수풀에 어쨌거나 이렇게 필더들이 많아요. 이 많은 필더들을 중에서 일부만 프론트로 뽑아놓고 나머지는 다 백엔드에서 동작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백엔드에서 어떤 모듈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걸 우리가 다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스테이트 스풀 외에도 그냥 스풀들도 우리가 구성을 했죠. 그냥 스풀은 두 개. 한림 스풀과 환경 스풀. 쇼 해서 이게 환경 스풀 그리고 또 한림 스풀. 거꾸로 했네요. 얘가 환경 스풀, 좀 전에 한림 스풀. 이렇게 지금 스풀들을 구성했습니다. 스풀들은 현재 로그인하지 않고도 페이지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자, 요게 지난 에피소드에 우리가 봤던 스풀들이었고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또 다른 authorization이 필요하죠. 시그너처. 뭐냐니까 국가는 어느 하나의 국가는 자국이 그 국가에 소속된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들, 뭐 공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그너처 승인을 해야 되겠죠. 예, 갭은 국가의 금융인프라. 금융인프라입니다. 지금은 금융이 사적이죠. 그러니까 시장에 의해서 금융시장 은행들이 만들어지고 국가가 만든 은행은 한국은행하고 국책은행들 있죠. 그죠? 지금 기존에는 조금 다릅니다. 기존에는 중앙은행, 국책은행 이 부분은 국가가 관리하고 나머지 시중은행들 있죠. 시중은행은 얘네들은 시장이 관련 이렇게 돼 있어요. 시중은행이라고 하면 뭐 카카오뱅크라든가 뭐 제일은행이라든가 등등등 이죠. 하나은행 등등등의 시중은행은 시장에서 그리고 중앙은행과 국책은행이라고 한다면은 뭐 외환은행이라든가 뭐 산업은행이라든가 중소기업은행이라든가 뭐 등등 중소기업 기업은행 등등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국책은행인데 있는데 요게 지금 기존의 우리 은행 금융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요걸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코드하는 것은 요걸 하나로 통합하자는 거죠. 요 모든 그 은행들 중앙은행과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을 합쳐서 중앙 더하기 국책 더하기 시중은행을 합쳐서 하나의 표준은행이라고 하는 걸 만들자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만들고 이 갭입니다. 얘가 어떻게 중앙은행과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의 역할을 하는지 그걸 우리가 코드로 지금 살펴볼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일단 목적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곱항은 뭐예요? 곱항 역시도
언니가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니까 어떻게 코딩을 했느냐니까 코드 내용을 좀 물류예요. 물류인데 지금은 물류는 다 시장에서 주로 일을 하죠. 그죠? 그 시장과 정부가 나눠서 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거는 우체국 택배, 우체국 택배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하고 있고 철도도 마찬가지 국가에서 처리를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또 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뭐 롯데 택배라든가 뭐 등등등의 택배라든가 무슨 막 한진 무슨 운송이라든가 등등등입니다. 여기 시장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하나로 통합해 보자는 거죠. 통합한 것이 곰팡이입니다. 그죠? 정부와 시장, 정부 물류와 시장 물류를 합쳐서 하나의 로 만든 것이 곰팡. 그렇게 코드를 짰어요. 실제 이렇게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 표준어낸과 곰팡 두 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 곰팡이라고 하는 것도 정부의 어떤 오스라이제이션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오스라이제이션을 받아야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겠죠. 그죠? 시민들이, 그러니까 이 금융을 이용하는, 갭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곰팡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얘네들이 진짜 정부로부터 시그너처 서명을 가지고 있는 진짜 은행이고 진짜 물류회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금융사기를 당하거나 뭐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KTS는 뭐예요? KTX는 국세청입니다. 국세청. 얘는 그냥 국가기관이에요. 키퍼는 특허청이에요. 특허청. 정부기관 두 개도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들어 보고 이렇게 됩니다. 금융의 경우는 이제 시장과 시장에서 하고 있는 것과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하나로 한번 합쳐보자는 거고, 물류도 마찬가지 시장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을 하나로 합쳐보는 거고, 국세청과 특허청은 시장의 역할들을, 정부의 역할들을 그냥 우리가 만든 오픈에시 인프라, 그죠? 전자예권 속에 담아보자는 거예요. 근데 국세청과 특허청을 고른 이유는 서로가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두 기관이 하나의 인프라에 통합될 수 있느냐 라고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기 위해서 먼저 하는 게 시그너처예요. 그렇죠? 네이션 국가로부터 승인해서 시민들이 얘네들 갭 브랜치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국가는 얘네들만 시그너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프라이빗 엔티티 기업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업들을 정부가 다 소유하는 사회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기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 기업들을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홍 엔티티, 림 엔티티, 성 엔티티, 톰 엔티티 이렇게 네 개를 구성했어요. 근데 세 가지와 얘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얘는 뭐냐니까 모든 시민은, 우리는 지금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모든 시민은 각기 자기를 대변하는 기업을 하나 가진다. Every citizen. Every citizen has one business entity. Business entity, private entity는 다 같은 말입니다. Entity to represent his or her economic activity. 그 혹은 그녀의 경제적인 활동을 represent할 하나의 entity를 가진다 라고 지금 우리의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가정이 가계부를 가지고 모든 시민이 자기의 전자지갑을 가지도록 합니다. 그죠? Economic activity는 어디에 반영되나요? Which will be recorded on his or her electronic e-wallet. e-wallet에 기록되는 거죠. 그죠? 근데 전자지갑은 기존의 전자지갑하고 우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전자지갑하고 많이 달라요. 기존의 전자지갑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전자지갑은 재무제표입니다. 그러니까 돈뿐만 아니라 상품과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의 입출도 함께 기록을 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게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암호증표, 뭐 비트코인이나 이스리움의 전자지갑하고 우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전자지갑의 차이점입니다. 그렇죠? 얘 지금 음영으로 표시된 이 세 가지는 각각의 시민, 홍길동과 임꺽정과 성춘향 각각의 경제적인 활동, 버스를 타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모든 것이 경제적인 활동이잖아요. 그 각각의 내용을 기록할 엔터티가 되고, 터미 엔터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법인입니다. 법인 혹은 사업체, 법인 또는 사업체, 이 터미 엔터티 이렇게 둘로 나눴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는 뭐 이해가 되시죠? 간단하게. 얘는 이 셋은 뭐예요? 얘는 각각의 시민. 각 시민을 대표하도록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네이션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네이션은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대표하는 국가의 인프라죠. 인프라. 국가의 governmental entity or national infrastructure. infrastructure도 이렇게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 그리고 private entity. 그러니까 기업입니다. or enterprises. enterprises. 기업들도 국가의 승인 받게 되죠. 그리고 얘는 사업자 등록 번호를 일종의 받게 되겠죠. 그렇죠? 이 승인된 번호가 일종의 사업자 등록 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를 할당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좀 이해되시죠? 어렵진 않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이거 얘는 국가기관 말 그대로 국가기관을 구성했습니다. 그렇다고 다 왜 이렇게 작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니까 시민이죠. 시민. 시민들도 국가로부터 뭘 받게 되나요? 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 또는 사회보장번호, 사회보장번호 코드라고 해야 돼요. 우리 줄에서 SSN.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할당받을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엥? 자, 이런 것들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홍길동, 성춘향, 임꺽정 얘네들은 지금 시티즌 개개인입니다. 해서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가지고 얘는 사업자 등록번호 일종의 레지스터드 넘버 넘버를 가지도록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코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내용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얘기죠, 그죠? 이전에 스풀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Constitution and Nation. 국가 역시도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군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지 국가의 권위에 따라서 그 권위에 의존해서 새로운 또 파생적인 권위가 나오겠죠. 국가를 권위를 주는 것, 그거는 우리가 이전에 봤었죠. Authorization, 국가가 이렇게 수풀과 기관과 시민들을 다 Authorization 하는데 국가 자체도 누군가로부터 승인을 받죠. 이렇게 여기 요 내용이잖아요. 헌법에 의해서 국가는 승인을 받죠. 그죠? 헌법을 만든 사람들에 의해서, 헌법을 만든 사람들의 서명에 의해서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 헌법에 의해서 국가가 승인받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Constitution과 Nation 그래서 Constitution을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헌법입니다. 한국의 헌법이에요. 헌법을 구성을 해서 구성했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뭐 등등등등 헌법 조항들이 쭉 나열되겠죠. 나열돼서 그리고 한국의 한국 코리아에 대해서 Constitution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나중에 네이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이션 EX 이렇게 구성됐어요. Constitution 시그너처들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한국은 누구로부터 승인받았느냐니까 Constitution 헌법에 의해서 한국이란 국가가 승인이 되었고 헌법은 누구로부터 승인받았습니까? 그 헌법을 만든 사람들 자연인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집단에 의해서 집합적으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헌법도 이렇게 Private Key와 Public Key를 가지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한국도 우리 일단 만들어요. 일단 만들어진 이 한국은 승인되지 않은 한국입니다. 그냥 한국이에요. 얘는 뭐 born but not authorized nation. 누구든지 국가는 만들 수가 있죠. 누구든지 국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저도 만들 수 있고 여러분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국가를 UN에서 승인해 주느냐 마느냐가 관건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다음에 이렇게 뭘 하나요? 승인 받습니다. Authorized by Constitution. 그러니까 헌법에 의해서 이제 국가가 승인된 거예요. 이 헌법의 승인 시그너스가 있는 국가가 우리가 진짜 국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중에 그래야 할 때 뭐 국세청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다 혹은 뭐 문자가 왔다. 근데 그 국세청이 진짜 국세청인지 아니면 보이스피싱인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거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국가의 시그너처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시그너처는 헌법에 의해서 확인되는 것이고, 헌법의 시그너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아 죄송합니다. 가짜 국세청, 가짜 검찰청, 뭐 가짜 경찰청을 우리가 곤란해 구별해낼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이 성립되게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실제 확인하는지도 트랜잭션을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뭐예요? 유저도 만들어야겠죠? 유저, 자연인들입니다. 자연인들 홍길동을 만들고, 홍길동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들었죠? 홍길동이고,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홍길동은 보시면은 SSN이 닐이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아직 국가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시민입니다. 그죠? 국가로부터 승인받는 게 요겁니다. 요 과정이 국가로부터 승인받는 거죠. 코리아, 한국이죠. 한국의 프라이빗 키, 한국에 할당된 프라이빗 키로서 전자서명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홍길동에게 프라이빗 키를 SSN을 할당하죠. 이 SSN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하고도 온라인상으로 그래하고, 일본 사람과도 그래하고, 중국 사람하고도 그래할 거 아니에요. 그 중국 사람이 진짜 중국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중국 시민인지, 아니면 가짜로 자기가 중국인인 척 하는 건지, 미국인인 척 하는 건지 등등을 알 수가 있고, 그것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용 등급이라든가 신용 정보라든가 등등에 대한 정보도 알 수가 있죠. 그 정보를 뒷받침하는, 그 정보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한 가지 수단이 바로 요 SSN, 여기 있는 이 코드입니다. 그런데 소셜 시큐리티 넘버나 주민등록번호를,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를 외울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길면 어떻게 외우겠어요? 그죠? 이렇게 긴 SSN을 어떻게 외울 방법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는 사람이 읽는 것을 가정해서 만든 시스템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 SSN은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읽고, 그리고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보고, 그리고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이죠. 그죠? SSN과 두 개 차이쯤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사람이, 지금은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사람에 의해서 주로 진행됩니다만은, 우리 시스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스템은 우리가 지금 코딩하는 것은 사람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들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인식하고 서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전과 좀 다른 거예요. 뭐냐니까 신분증이 자연인의 신원을 보정. 근데 우리 시스템은 그렇지 않아요. 그 자연인이 신분증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수단.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지금 되시나요? 이해가 되실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공항에서 우리 입출국 한단 말이에요. 내가 전자기권을 가지고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탄단 말이죠. 그러면은 나라고 하는 자연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전자기권이 진짜라는 것을 인증하는 수단이 됩니다. 나의 지문, 나의 홍채, 나의 얼굴, 나의 몸무게와 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전자증권이 진짜 전자증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체가 여러분들의 아이폰에 로그인할 수 있는 증명 수단이잖아요. 그죠? 지문 인식 같은 경우, 지문을 인식해서 아이폰에 락을 경우에는 아이폰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로그인하는 수단으로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신체라는 자연인의 신체를 도구로 이용하는 거죠. 어떤 의미가 되시죠?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홍길동 만들고 똑같은 방식으로 성춘향과 임꺽정도 만들겠습니다. 성춘향과 임꺽정 해서 자연인들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임꺽정, 소셜 시큐리티 넘버 등등도 구성했죠. 그러니까 이제 로그인도 할 수 있겠죠. 로그인, 누구로 로그인해 볼까요? 성춘향으로 디폴트로 되어 있네.
스트링스 페일. 그러네요. 아직 비밀번호를 안 넣습니다. 비밀번호를 비밀번호 넣기 전에 아주 특별한 뉴스를 또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요건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